안녕하십니까. 배철수입니다. 용필이 형, 잘 지내시죠? 최고 인기 가수 조용필! 특별히 기억나는 건 조용필 선배가 독립기념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는 공연을 전국을 돌면서 했는데 그때 송골매가 오프닝 밴드였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승부욕 같은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최선을 다해서 한 소절 한 소절 혼신을 다해서 노래하시고 연주하시지만 운동할 때도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보면서 아, 이 본받을 게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3년에 그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라디오 출연 잘 안 하실 때인데 그 형 그 특유의 그 저 톤이 있거든요. 야 철수야 너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아직도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언제 저 다시 한번 배철수의 음악 캠프 나오셔가지고 조용필 형의 그 음악 세계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추럴 본 싱어? 조용필 선배는 사실 처음부터 밴드 활동을 했잖아요. 락앤롤 밴드로 시작을 해서 음악적인 뿌리는 락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하셨거든요. 몇 년 전에 뭐 바운스 같은 거 보면 정말 최신 트렌드도 자신의 음악에 도입을 하는 한마디로 한 군데에 머물지 않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간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팝 음악계에서는 아직도 뭐 비틀즈나 롤링스톤즈의 음악들, 뭐 에릭 클랩튼의 음악들을 계속해서 듣거든요. 아마 100년 뒤에도 비틀즈의 음악을 들을 겁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에서는 제 생각에 조용필의 음악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고전으로, 그러니까 클래식으로 우리 가요사에 남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저는 사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건 일종의 축복이자 또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음악을 이제 90년에 마지막 앨범 내고 그만두었는데 음악을 이렇게 50년씩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용필 같은 재능이 있는 뮤지션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 같은 사람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고요. 은퇴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우리 가요사에서 조용필이라는 뮤지션이 걸어간 길이 결국은 대한민국 가요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너무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지표가 될 수 있을 그런 멋진 활동 부탁드리고요. 자, 조용필 형님, 아무튼 이렇게 가요계에서 오랫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조용필.